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중입니다. 제가 오늘은 워낙 쇼핑을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궁금한 옷들은 조금 사봐야 되는 그냥 사봐야지 뭔가 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어서 정작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나서는 실제로 뭔가 즐겨 입지 않는 옷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팔아보면 어떨까 해서 그래. 이 컨텐츠를 중고장터를 이용을 하는 컨텐츠를 이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컨텐츠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키도 조금 큰 편이고, 이제 제가 고르는 사이즈들도 제 신체에 비해서는 한 치수씩은 조금 더 크게 사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국내 중고장터를 이용을 하는 것보다 해외 중고장터를 이용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레일드라는 중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제가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이 배송 자체에 그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작 가지고 싶은 제품들이라면 개의치 않고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거래를 했었던 날짜가 올해 1월 21일이네요. 아, 맞아요. 이걸 하려면은 페이팔 계정이 사실 있으셔야 되는데, 페이팔 계정을 만드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본인 아이디를 만들고 개인 어카운트를 등록을 하고 그걸 심사를 받는 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외국 이 통화 결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혹시나 이걸 보시고 나도 한번 팔아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혹시나 영어가 막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영어들은 아닌데 조금 금융권 쪽으로 조금 전문적인 영어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는 구글 트랜슬레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돌리면 그냥 바로 해결돼요. 실제로 제가 지금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떻게 치수를 재고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뭘 팔아볼까? 신발도 의외로 잘 팔려. 바지가 의외로 진짜 안 팔리고. 정말 궁금해서 샀다가 정말 두 번이 못다. 아오, 레가시. 그다음에 웨이스트, 허리. 그다음에 라이즈. 그러니까 밑위, 타이, 밑단, 인심, 뒤에 안쪽의 길이. 타이슨 허벅지예요. 그리고 햄라인이 이제 밑단 길인데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인치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7에 반, 12. 이렇게 십자가 만나는 쪽 있죠? 이면 기준으로 여기 끝까지 재는 거예요. 12 반. 이렇게 아웃심이라고 하는데 총재는 보통 이렇게 많이 재는데 인심 개념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인심 길이랑 라이즈 길이를 합친 길이가 총재로 보시면 돼요. 인심 32고요. 그다음에 밑단 28번입니다. 기억을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데 여기서 저 나름대로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한 계정으로 올리시는 모든 아이템의 배경은 통일되는 게 좋아요. 옛날에 팔았던 자켓과 지금 팔려고 하는 바지의 배경이 최대한 일치되는 게 아무래도 이 중고 거래라는 것 자체가 신뢰성이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소 자체도 아, 이 사람이 정말 판매자구나, 본인의 물건이 맞구나라는 걸 설명해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 하나, 라벨 하나. 근데 표면도 같이 나오면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 제품의 데님 같은 경우에는 뭐 버튼플라이인지 그냥 이런 지퍼플라이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것도 하나 찍어볼게요. 여기가 사이즈인데 이런 것도 하나 찍어두시면 좋아요. 뒤를 찍을게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제가 신발이랑 안경을 팔 때는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이 매트가 있는데요. 제 와이프가 예전에 취미생활로 배웠던 그 위빙 매트인데 이게 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깝니다 그냥. 이렇게 깔고 제품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일되게 김원중 중고장터 아이디의 액세서리들은 다이 매트에서 찍히더라. 약간 통일된 배경을 통해서 찍어주면 이 판매자 셀러들에 대한 신뢰도들이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 같습니다. 드리스반 노튼의 이제 파이톤 이제 스퀘어토 페니로퍼인데 정말 진짜 궁금해서 샀어요. 정말 진짜 이거 신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 신발장에서 한번 신었나 보다. 행사 갈때 한번 신었어요.
엑스트라가 아니라 한 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빼고난 거 여기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보여드리고 이렇게 디테일을 보여주시면 좋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빼고 진짜. 자, 이렇게 촬영을 마쳤고요.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제품을 진짜 제 개인 그레일드 개인 판매 계정으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리겠지? 사실 영어 쓰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떻게 디스크립션을 쓰는지 몇 개만 찾아보셔도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되게 쉽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페이먼트 여기서 지금 60에서 130불에 판매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걸 구매를 한 건 한국에서 구매를 했고 이제 IM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약간 고민되네. 이거 130불 너무 싼 것 같은데요. 깔끔하게 280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발도 똑같이 한번 올려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리겠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걸 등록을 하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다는 점. 지금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을 했고요. 제 아이템, 그러니까 제 프로필로 와서 마이 아이템 보시면 저는 지금 총 두 가지 아이템을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각각 250불, 280불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팔 수수료, 그레일드 수수료 뭐 다 합치면은 뭐 6%에서 10% 그 사이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 다 이제 제 돈 드는 이걸로 저는 또 쇼핑을 막 하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꼭 잘 팔 수 있게 그리고 EMS에서 제가 이 영상 캠을 킬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드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송하는 날 다시 이 캠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days later. 제가 두 가지 제품을 올렸는데요. 거의 한 이틀 만에 신발이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택배 싸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밀러 고객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당장 배송하러 갈게요. EMS로 그 밀러 씨에게 드리기 전에 그래도 거의 새 신발에 가깝기는 한데 그래도 먼지 정도는 이렇게 털어줘서 받는 분에게 뭔가 불편함, 조금 불쾌함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한번 닦아주면 아마 밀러 씨가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판 돈으로 다시 쇼핑하는 겨. 어? 여기 담아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통장 번호를 이제 페이팔이랑 그레일드에 정식적으로 넘겨야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제품이 그쪽으로 도착을 해야지 페이팔에서 그 250불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을 저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리셀하는 김원중입니다 해서 리셀을 하였습니다. 궁금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었긴 했지만 뭔가 그렇게 애정이 사실 있었던 제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수중에 250불이 들어왔다라는 게 더 설레이지 뭐 아 이거 아쉽다 한 번이라도 좀 더 신을 걸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진 않네요. 너무 좀 부끄러워서 그런지 이렇게 못하겠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